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추가 자문위원회 개최는 언제쯤 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베트남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부분을 이제 국내 언론들은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되었죠. 나노코박스 임상 주도했던 육군의약사관학교 관계자가 이 나노코박스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위해서 추가 신청서를 전일 작성하고 신청서를 보건부에 보냈습니다. 근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제출한 문서를 받지 못해서 서류 검토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입장, 여전히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 백신의 서류 관련되는 부분이 자문위원회에 이관됐다는 이유로 이제 서류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기사 부분들이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문위가 이제 검토를 마치면 긴급 사용 허가를 논의하게 되고, 허가되면 보건부 여사를 전달하면서 사용 조건을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플로우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다면서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이제 베트남 언론은 오늘 오전에도 이제 동일한 어떤 부분들 기사가 나왔죠. 육군사관학과 관계자가 추가 서류를 보건부에 보냈다. 근데 자문위 대표는 아직 받지 못해도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문위에 보내야 될 어떤 자료가 이 보호효능 관련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뭐 보건부라든지 의약품청에서 이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들을 추정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의약품 이제 허가 관련되는 제도를 이제 국내 식약처에서 이제 PDP로 나온 파일을 보면요, 보건부 조직 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의약품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국내로 보면 식약처라고 보시면 되겠죠. 식약처가 이제 규제기관이고요. 이 식약처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문이라든지 윤리위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EMA가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평가를 하듯이, 베트남에도 보건부에서 이제 의약품청에서 이 부분을 주관을 하는데, 자문이라든지 윤리위원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베트남 의약품처가 DAV입니다. 국내로 보면 식약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부 사이트와 의약품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의약품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소관부처가 이 의약품 관리구,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지만 DAV가 하고요. 여기 이제 품목 등록 신청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이 부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베트남의 보건부입니다. 보건부의 조직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의약품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의약품관리청, 우리로 치면 이제 식약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8월 21일 날 보건부관리약국 분야에서 공포된 새로운 행정 절차에 따라서 보건부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서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프로세스 관련되는 부분, 최신 업데이트된 부분이니까 이걸 다운해서 이제 구글, 이게 베트남어니까 번역을 하면 한 111페이지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프로세스가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좀 추정하면 행정 절차에 보면 백신 유통 등록증 발급 절차, 연장 절차, 그다음에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인데 1번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될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추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백신 유통 등록증 발급 절차.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유통 등록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뭐 약을 이제 그 허가 받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식약처에다가 신청서를 하면, 아, 너네 보냈구나. 그러면 이제 절차 진행할게. 이렇게 되죠. 그럼 유통 등록증 신청서를 회사가 이제 제출하게 되면 이 제출을 어디로 하냐면 보건부에 이제 합니다. 예. 보건부 이제 의약청에다가 이걸 이제 제출하게 되면, 2단계가 되면 그 접수된 양식하고 이제 수수료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받았다 이제 접수 양식을 이제 발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뭔가 이제 누락이 되면 FDA나 뭐 EMA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고 이제 부족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접수종에 기재된 날로부터 뭔가를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20일 영업 이내. 예. 20일 영업 이내에 베트남 외국 관리부가 보건부가 다음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등록 서류를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 인증서 발급 위해서 자문위원회 평가 조언을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리위원회 자문위가 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1단계, 2단계 부분들 말고 이제 3단계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 부분하고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땅에서 이제 백신 유통 등록서 발급 이 발급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4단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건부가 그 만약에 불합격되면 서면 통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처가 이제 문서를 받은 후 36개월 뭐 보완해야 될 때는 3년 그 다음에 문서를 받은 후 12개월에 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 시설이 문서를 수정하거나 보호하는 기간은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백신 생산 시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저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비허가가 되면 DAV나 이 보건부에서 서면 통지라고 이유를 합니다. 근데 5단계를 보시게 되면 뭔가 추가를 할 때 온라인이나 뭐 우편이나 직접 방문에 제출하는데 약물 관리 뭐 추가 서류 처리는 1단계부터 다시 수행한다. 그러면 1단계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저기 보낸다기보다는 일로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부 의약청에다가.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면 보건부에다 제출했다는 말은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렇게 저기 판단이 추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시 이제 요구되는 어떤 서류 관련되는 부분을 냈다는 말은 요 프로세스를 보면 1단계로 다시 가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거 이제 수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문위 쪽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완성된 이제 추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한 2주 이내에 이제 뭐 행정부가 보건부가 이 부분 관련되는 어떤 결론들을 좀 내어야 된다. 그러면 날짜로 보게 되면 한 2주 정도 되겠죠. 완벽한 그 서류라고 이제 판명이 되면 아니면 또 이제 서류가 또 부족하다면 또 이제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 프로세스를 본다면 뭐 15일 이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그 자문위원회 대표는 계속 이제 뭐 도착하는 대로 빠르게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조기까지는 걸리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빨리 지나서 2단계로 가게 되면 뭐 자문위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속히 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면 서류에 보시게 되면 여러 뭐 서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뭐 그 품질 문서, 임상 문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백신 신청서 이런 것들에 보면 여기에 이제 뭐 안전성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 관련되는 이제 기술 서류들을 내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뭐 정리해드리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요 이제 새로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규정을 본다면 1단계로 이제 다시 이제 보건부 그 약품청에다가 이제 서류를 넣어서 윤리위원회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윤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뭐 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자문위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문위 쪽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업데이트 받아서 하면 그 부분을 좀 진행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빠르게 이제 한 며칠 이내에 자문위 개최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요 내용들을 절차상의 어떤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제가 볼 때는 요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이 8월 21일에 관련 어떤 행정 절차가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이니까 요게 규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름 이제 뭔가가 서류가 좀 전해졌기 때문에 좀 답답했던 지난 한 주 대비해서는 무언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늘 주가는 시장 대비해 가지고 아침에 이제 뭐 갭다운 했습니다만 일단 볼린저 밴드에서 양봉, 그리고 제가 중심 가격 57,000원이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에서는 이제 한 3일 정도 지지 흐름, 남은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흐름이 어떻게 될까가 상당히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외국인은 오늘 좀 이제 소폭 매도했고요. 기간 매도, 이제 개인들도 좀 매도, 시간에도 한 0.68 정도 빠졌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가 되고 있을 때 이 어떤 자문이 개최라든지 추가 어떤 재료 뉴스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번 주에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되느냐, 만약에 이제 이런 가격들 57,000원 가격들이 지지가 안 되면 요 이제 다음 라인이 이제 5만 원 정도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하시면서 빠르게 이제 그 베트남의 어떤 절차들, 지금 뭐 나노코박스 말고도 이제 베트남 자체 내에서 상당히 뭔가 드라이브를 많이 좀 걸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들이 속히 진행될 것으로 좀 추정되니까 이 부분 좀 관심 가지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 내용들이 나오면요, 동영상으로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무료 카톡방은 이제 HLB 뿐만 아니라 바이오 투자의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무료로 좀 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가 있으니까요. 자, 전화로 문자로 이제 참여 신청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